네. 네, 좋습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밀어주면서 지금 키스를 빼내고, 자, 시도가 됐는데, 첫 번째 딱 교차하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 타이밍 상당히 뭐잘 만들어졌네요. 지금 뭐 비껴치기냐, 옆돌리기냐를 놓고, 네. 자, 고민을 하죠. 지금 옆돌리기로 시도합니다. 자, 힘을 빼줬기 때문에 여기서, 어우, 네. 좋습니다. 여기서 2점. 비껴치기는 뭔가 조금 크게 만들어줘야 되고, 네. 옆돌리기가 이렇게 구사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힘 배합을 해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주 얇게. 네. 다시 옆돌리기. 자, 점점 짧아지면서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두 선수가 좀 나이 차가 있죠. 마르테네 선수가 91년생이고, 네. 김영수 선수가 75년생이니까 조금 나이 차가 있긴 한데, 네. 마르티네 선수 지금 뭐이 PBA 무대에서 활약하는 거 보면, 정말 뭐 베테랑 선수 못지 아, 않아요. 그렇죠. 대회전. 이번에도 아, 들어갑니다. 네. 연속 4점. 김영섭 선수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당구를 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 경력이 정말 많은 선수예요. 30년이 훌쩍 넘어갔을 네. 텐데, 사실, 뭐, 이렇다 할큰 우승은 없지만, 정말 인정을 받았던 선수였거든요. 이렇게 뭐, 결승 무대에 너무 좋은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자, 득점이 됩니다. 마르티네스가 지금 다음 세트로 꼭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께가 아주 정말 쉽지 않은 공략인데. 그렇죠. 지금 약간 빗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얇은 두께가 맞았는데, 완벽한 힘 배합까지. 자, 지금도 포지션 플레이 됐고요. 자, 빨간 공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돌리기 또한번 득점으로 네.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6점. 지금 힘 배합이 너무 잘 됐죠. 네. 간혹 득점 이후에 너무 약한 힘으로 이렇게 득점이 되면 한쪽 공이 안 보이는 상황이 꼭 나옵니다. 네, 지금 빨간 공이 노란 공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섬세한 공격을 시도하네요. 더블 쿠션. 장. 와. 네. 지금 옆돌리기, 뒤돌리기가 있었네요. 네. 장장단이 아니었군요. 지금 제가 보는, 네, 이 각도에서는, 자, 아래쪽 틈을,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는데, 네. 아, 네. 이것도 선택하기가 만만치 그렇죠. 않았을 텐데요. 오, 자, 이게, 멋진 샷을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휘어지는 각도가 엄청났습니다. 장유래 캐스터님도 깜짝 놀란.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휘어지지 않으면 득점이 안 되죠. 좀 얇은 두께. 여기서
오. 네,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네, 굉장히 부드러운 공략이었고요. 이렇게 키스를 빼내려고 시도한 건 아니, 좀더 네. 얇은 두께를 노렸는데, 뭐. 정말 뭐 접전인 상황으로 네. 지나가고 득점이 나왔네요. 옆돌리기. 지금은 컨트롤 잘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김용 선수 정말 예전의 모습이 또 보이고 그러다가도 아주 강력한 네. 샷도 오늘 잘 되고 있죠. 아하, 짧게 놓칩니다. 다섯 번째 이닝. 지금 두꺼운 두께로 내 공을 눌러놨는데. 자, 출발부터 뭔가 조금 짧아지는 각도가 살짝 보였습니다. 이제 5이닝. 5 쿠션. 네, 마르티네스. 지금 빨간 공 왼쪽이죠? 비껴치기로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 비껴치기는 조금 위험했어요. 빨간 공, 자, 움직임 보시면 노란 공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내 공을 지금 진로가 조금 짧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득점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자, 우선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점수차를 벌렸고요. 자, 커트를 해줬는데, 아, 이 커트하는 양이 좀 많았네요. 네. 순간적으로 분리각을 더 크게 키우는 지금 당점 사용과 스트로크를 했는데, 자, 지금 하나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6점 차 쫓아가야 하는 김영섭 선수. 지금 대회전으로, 아주 시원하게 시도를 했고요. 좋습니다. 아우. 네, 점수 차가 좀 낮지만 자신감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뒤쪽으로 득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러다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네. 상대하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 지금 대회전은 정말 시원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저기, 오호, 이 와,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샷을 보여주네요. 김영 선수가 분명히 이런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네. 뭔가 이렇게 숨겨놨다가 가끔 한 번씩 보여주는, 지금 아하, 같은 장면. 네. 멋진 샷이 나왔고요.
지금 완벽한 구사가 됐죠. 자, 지금 20은 자, 이번에 네, 또 놓쳤어요. 멋진 샷 이후에 좀 득점이 계속 이어지지 않네요. 지금은 5 쿠션인지, 네. 지금 뭐4 쿠션인지 조금 알아보기 네. 쉽지 않았는데, 김영 선수 좀더 얇은 두께로 5 쿠션, 네, 시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점 만들고 들어가면서 10대 5. 자, 회전이 끝까지 네, 진행이 돼야죠. 네, 옆 돌리기 좋습니다. 마르테 선수를 응원하는 뭐 크라우네테 선수들과 네. 부인이죠. 네, 부인의 모습 계속해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임정숙 선수의 모습도 보였는데, 트레이드를 해서 크라우네테로 네, 오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크라운에테 또 여자 선수들이 상당히 좋았죠. 네. 그렇죠. 네, 점수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마르티네스. 석점이 남아 있습니다. 빨간 공 일목적구 확실하게 두께 처리해주고. 내공. 딱 지금 포쿠션으로 노렸는데, 포쿠션 득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끌어주는 시도인데요. 지금 배치에서는 앞돌리기 공략을 좀 많이 하는 배치인데, 네. 자, 이 오, 선택, 네, 네. 좋았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득점이 돼서, 사실 뭐, 워낙 구사는 잘 됐는데, 저 노란 공 지금 진행이 상당히 위험했고요. 그렇지만 뭐, 맞춰내는 마르테인 선수, 회전량 전달이 너무 잘 됐네요. 네. 리버스 득점 해냈습니다. 2점 남아 있습니다. 마르테인 선수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된, 네, 그런 시도에서 확실히 탁월한 뭐 득점들이 또 이어질 네. 때가 많아요. 자, 뒤돌리기. 지금 5 쿠션. 오. 2점을 남겨두고 일단 들어갑니다. 네. 대부분 좀 강력하게 시도를 했을 때 득점이 참잘 나오는 마르테네 선수인데, 조금, 네, 연결이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한 세트만 뺏겨도 바로 오늘 뭐 경기가 끝나는데. 네. 야, 이번에 길게 아하, 네. 놓치죠? 10번째 이닝. 앞선 득점이 나올 때 장면을 보면 김영섭 선수가 지금 같은 배치 절대로 놓칠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네. 조금 놓칠 때 보면 뭔가 허무하게 또 지나가고, 득점이 나올 때 보면 너무나 완벽하고요. 자, 이제 세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뱅크샷. 아, 부드럽게 시도를 했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끝내기. 네. 마르티네스가 결국 5세트를 가져가는군요.